반야심경 봉독. 일체 제게 성금
신시 명정가 안자야
16도에 시험비로 장하물 법성벌용구 이상 제법부 본강에 들어가기 전에 그 책상에 도표 한 장씩 나눠드렸죠. 이게 한 50여 년 전에 변서로 스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강사가 계셨어요. 그 당시 어떤 글씨 잘 쓰시는 분을 초청해서 전부 하나하나 불교에 대한 요지입니다. 불교. 묘각 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 밑에, 저 제일 밑에 보면은 온만이 반매음 있고 그 밑에 보면 지옥아기, 축생, 인도, 아수라, 천도 있죠. 제일 밑에. 우리가 이 가운데서 이제 윤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가운데도 지옥과 같은 그런 그, 삶을 살기도 하고, 아기와 같은 삶을 살기도 하고, 축생과 같은 삶도 있고 인도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서의 삶도 있고 아수라 아수라는 싸움 좋아하죠. 또 신선 같은 천신 같은 그런 삶도 간혹 있어요. 불법을 몰라도 또 선천적으로 타고나기를 또 그렇게 이제 신선같이 천신같이 그렇게 살기도 하고 그럽니다. 또 여기 보면 아기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없어가지고 그걸 스스로 좀 자제도 하고 조절도 하고 그 하면은 크게 아기 모습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 이제 그 지나치면은 그대로가 아기 모습인 거야. 가져도 더 많이 갖고, 가져도 더 많이 갖고, 우리가 그런 삶을 많이 살잖아요. 그런 그 삶에서부터 쭉 이제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불교에 대한 아주 요긴한 내용들을 전부 간추려가지고 저기 묘각 불이 부처가 되기까지 그런 그 단계를 여기다가 다 나열해 놨습니다. 그 왼쪽에 보면 제일 위에 왼쪽에 보면 열의 십력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자주 그 화엄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십력 열 가지 힘 그 지혜의 힘인데 부처님을 표현할 때 열 가지 힘을 가지신 분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거 보면 열의 십력이라 해서 처비처지력 내가 자주 이야기하죠. 옳은 도리와 그른 도리 를 잘 아는 지혜의 힘, 업이숙지력. 우리가 업을 지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업의 결과로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그 과보를 받게 되는 거. 그런데 왜 업은 지었는데 지금 그 결과가 돌아오지 않는가.
뭐 그게 선업이 됐든지 공부한 좋은 업이 됐든지 간에 거기에 대한 그런 그 사연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 가운데 곡식을 심고 채소를 심어도 어떤 채소는 심자마자 한 달이면 그 상추 같은 것은 거둬서 먹을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감나무나 배나무나 뭐 사과나무 같은 거 이런 것은 몇 년이 있어야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고 그런데 그러한 사실들을 부처님은 환히 꿰뚫어 아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 했다고 또 기도 열심히 했다고 그 결과가 빨리 안 돌아온다고 그렇게 답답해하면 안 되죠. 그 돌아올 때가 있어. 그 아주 세상에 나쁜 짓 많이 해놔도 금방 받는 거 아니잖아요. 어디로 그 도망을 가고 돌아다니고 할 때는 안 받다가 시절이 돌아오면 착 받기도 하고 모든 세상사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쭉 여기다가 설명해놨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자세히 보세요. 이게 아주 그 귀한 그림입니다. 이게 변소로 스님이라고 오래전에 사셨던 아주 한국에서 유명한 강사 스님이 당신 평생 공부를 총 집결해가지고 요약해가지고 여기다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제일 밑에 왼쪽 제일 끝머리 한번 봅시다. 왼쪽 제일 끝머리에 아무라도 다 읽을 수 있도록 한글 다 토 다 달아놨잖아요. 하여튼 여기 저 문수선원에서는 이렇게 친절해 뭐든지. 보면은 종암 입암 그렇게 돼 있죠. 우리 인생살이가 처음에 어떻게 기구한 팔자를 타고 태어나서 거기서 좋은 환경, 좋은 이웃, 좋은 스승, 좋은 가르침을 만나면은 비록 그 처지는 좋지 아니한데서 출발했다 손치더라도 금방 밝은 데로 향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나같이 어려서 빨리 도망 나와서 절로 온다든지, 예. 그것도 좋은 길이야. 아주 좋은 길이야. 근데 그런 인연이 안 된 사람은 어두운 데서 태어나서 어두운 데로 가는 거야. 사업, 요건 이제 그 태어나고 뭐 어디로 가는 것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도 똑같고 공부도 똑같고 기도도 똑같고 일체 사실이 다 포함됩니다. 그래 이제 처음에 좀 좋지 아니한 인연으로 태어났으면은 밝은 데로 가야 되는데 어두운 데로 계속 가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 다음에 옆에 뭐죠? 종암 인명 그래서 어두운 데서부터 태어났는데 아니면 어두운 인연을 만났는데 나중에는 밝은 곳으로 향한다. 결혼 생활이 그렇고 사업이 그렇고 공부가 그렇고 우리 인생사가 그렇습니다. 그 옆에는 또 뭐죠? 종명 입암이야. 이거는 없어야 돼. 이거는. 아주 좋은 환경, 뭐 좋은 공부, 좋은 조건, 좋은 팔자, 뭐 좋은 부모. 이거 처음에는 상당히 좋았는데 어떻게 돼가지고 그만 어두운 데로 밝은 데서부터 어두운 데로 들어간다. 종명 입암. 글자 넉자인데 단순한 글자 넉자인데 무궁무진한 뜻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법을 자꾸 공부하고 하고 그 지혜가 나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스스로 잘 이렇게 해결해 나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괜히 어두운 밝은 데서 좋은 조건에 있다가 어두운 데로 들어가는 그런 팔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팔자들 많습니다. 사업이 그렇고 사람과의 인연이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마지막에는 종명 인명이라 이건 아주 탄탄대로야. 처음에 이제 출발도 좋았고 또 좋은 인연들 좋은 조건들 만나가지고 끊임없이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보니까 뭐 아주 그 저기 저 사업을 하는데 모든 것을 순리대로 하고 정직하게 하고 모든 것을 상황을 잘 파악해서 하는 사람 집안에 태어난 자녀들 보니까
공부도 실컷 하고 좋은 부모 그 좋은 조건에서 만났으니까 부모들은 고생을 했지만은 자녀들은 태어나 보니까 좋은 조건이야. 그런데 또 다행히 또 불법도 만나고 세상 뭐 그 인위예지도 아는 집안에서 또 윤리도 알고 또 지혜가 있어가지고 상황을 살필 줄 알아가지고 정치에 크게 휩쓸리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승승장구하는 거야. 회사는 회사대로 뭐 잘 굴러가고 또 자녀들은 그러니까 자녀들은 또 하고 싶은 공부 다 하고 또 이제 공부 마치고 나면 취직할 자리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저거 회사 물려받아서 뭐 한 자리 맡아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런 팔자가 있는 거야. 이거는 이제 세상살이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공부에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우리같이 이제 정상적인 그런 그 사찰로 들어와가지고 어떤 스님들은요 출가할 때 저 시골에 엉터리 사찰에 들어가가지고 한 10년만 10년을 고생하면서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고 견문도 없고 그러다가 10년이 지난 뒤에서 강원에 비로소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통탄하는 거야. 내가 10년 동안 계속 공양주하고 나무하고 무슨 뭐 청소나 하고 심부름이나 하고 10년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야. 한참 어리고 젊을 때 머리 총명하고 건강할 때 그런 세월을 보낸 거야. 그런데 저는 참 일찍이 정상적인 그런 그 사찰에 들어와가지고 정상적인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못해서 그렇지 환경은 공부하기 좋은 환경으로 그렇게 이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도 또 그 뭐 별것 아닌 공부지만은 그만한 공부도 뭐 크게 흔치 않다고 사람들이 여기저기 초청해가지고 큰절에 강사도 하라고 하고 스님들 지도하라고 하고 또 신도들 이제 법회하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안 하고 또 안 되잖아요. 그래 끊임없이 공부하는 거야. 오늘 아침까지도 공부하는 거야. 여기 오려면 준비를 이게 몇 번씩 하고 오니까 그게 뭐라고? 종명 인명이야. 밝은 데로부터 밝은 데로 들어가요. 장사도 똑같습니다. 자기 인생도 그렇고요. 가정생활도 그렇고 이게 전부 적용이 다 됩니다. 여러분들 삶에 뭐 제가 이 정도의 말씀드리면은 벌써 머리에 떠오르는 게 다 있을 거예요. 일사천리로 쫙 계산이 나올 거예요. 그래 맞아. 그때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고 속으로 아마 그래 통탄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 밑에 한 칸은 그 끝에 지금 설명한 것 말고 오른쪽으로 쭉 가면 보면은 전부 뭐 인도, 천도, 아수라 이런 거 보통 그 중생들 불법을 만나지 못했을 때 세상 사람들의 삶을 그대로 표현해 놓은 거고 차츰차츰 올라가면서 이제 이런 단계를 이제 밟아서 뭐 고진멸도 사성계도 알게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 이성의 그 도리도 알게 되고 또 보살의 십주 뭐 우리가 공부하는 십행 십행 십지 등각 묘각 이렇게 해가지고 쭉 밟아 올라가서 묘각 불위에까지 올라가는 이러한 사실들을 이제 쭉 도표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게 팔만대장경을 졸가리만 간추려 놓은 겁니다. 팔만대장경의 가르침을 뼈대만 간추려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귀한 거라. 그래 여기서 내 요즘 모시고 다니는 그 보원이라고 하는 상자가 어디서 걸망해서 아주 여기 때가 묻고 뭐 누렇게 찌들고 그렇게 한 것을 찾아내가지고 스님 이거 어떤 것입니까 하고 가져와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보물이야. 너무 보물이야. 이렇게 정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걸 당장에 이제 내가 찍겠다고 하니까 판권이 자기인데 있으니까 지돈으로 찍겠대. 지돈으로 찍겠대. 그래서 한 돈 100만 원 들여가지고 한 이게 5천 장을 찍어가지고 저 밑에 많이 놔뒀어요 또. 전번에 스님들에게도 나눠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그러한 것입니다. 그 이제 심심할 때 누워서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그동안 공부하신 것 가지고 다 이렇게 적용시켜서 살펴보면은 이거는 어느 사찰 어느 법회에서도 만나지 못하는 정말 천금 같은 그런 귀중한 그런 그 자료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저 이러한 자료를 제공 발견하고 또 이렇게 선수 돈을 들여서 찍어서 우리에게 공양 올린 스님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저 방에서 절하고 있다 이 소리 듣고. 그러한 내용도 자세히 그 보시고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106쪽. 여기 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 초발심 공덕품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 오늘 참 그 제일 마지막에 설명한 그 내용 여기 그 불교 법당 절 뭐 불교라고 하는 데는 생전 처음 왔다고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아주 상당히 그 팔자가 괜찮게 사셨어. 정명 인명이야. 세상에서도 괜찮게 살았고 또 거기다 불법을 이렇게 만났는데 불법도 뭐 어려운 사찰에서 그냥 불공이나 하고 기도나 하고 많은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불법 중에 최상승 불법 화엄경 공부하는 이러한 곳에 또 인연이 됐으니까 상당히 참 인상도 보니까 복이 있어 보이는데 이러한 또 법회를 인연을 했다 하는 것이 참 복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종명 인명이라고 하는 구절이 떠올랐어. 우리가 인연을 잘 지어 놓으면요 인생사 뭘 해도 순풍에 돛을 단 듯이 술술 쉽게 그렇게 흘러갑니다. 쉽게 돼요. 그게 뭐 어떤 그 사업가 집안에서 자녀로 태어나서 술술술술 이렇게 자기 공부도 잘 되고 뭐 취직 자리 걱정할 거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결혼 생활도 뭐 잘 하고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다 인연을 자기가 그렇게 지어놔서 그렇게 팔자가 그렇게 풀리는 것입니다. 전부 인연 돌이 아닙니까? 우리가 불법을 배운다고 하는 것 중에 가장 자주 말씀드리는 게 인연의 이야기, 인과의 이야기, 모든 게 그렇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초발심 공덕품인데, 발심, 보리심, 불심, 불심을 냈다. 불심을 내가 바랬다. 불심을 냈다. 그 불심을 낸 것이 얼마나 큰 공덕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참 상당히 아주 지루할 정도로 많이 이제 보아왔는데 이제 이번에 한번 하고 다음 시간 한번 하면 이제 초발심 공덕품 끝나는데 이게 난 끝나는 게 아까울 정도로 그러한 그 좋은 내용이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공부는 설법지혜라 그랬어요.